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를 밝게 보는 투자자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주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유망주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자주포, 장갑차 등의 무기를 생산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방위산업 외에 CCTV, 항공기 엔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우주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분야에 있어서 동사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항공기 엔진 제조 경험을 살려 우주발사체도 개발 중인데 2021년 10월에 발사될 한국의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나그룹은 우주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그룹이다. 하나그룹은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아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인공위성 제작, 지상발사체 제작, 고체 연료 부스터 제작, 엔진 추진체 제작, 발사대 제작 등으로 세분화해 우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주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인공위성 전문 업체인 세트레가이를 인수했고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은 우주개발과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1.2조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 중 5천억 원은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민간으로 인공위성 사업 영역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위성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최근 초소형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에 따라 기술 개발 경쟁도 매우 뜨겁다. 초소형 SAR 위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중대형 인공위성에 비해 설계 비용 감축이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적다. 중대형 인공위성 제작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위성을 만들 수 있어 여러 지역에 대한 동시 다발적 커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형 위성 1기당 평균 제작비가 2,400억 원인데 초소형 SAR 위성은 1기당 70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초소형 SAR 위성 기술은 스페이스X와 미국의 카펠라 등 소수의 기업들만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한 세트레가이와 하나시스템이 개발을 맡고 있다. 세트레가이는 국내 유일의 민간 인공위성 제조사로 적외도 인공위성 분야의 강자이다. 현재 초소형 SAR 위성 본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나시스템은 SAR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를 밝게 보는 투자자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항공기 엔진, 발사체 제작 등 우주산업의 핵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번 한미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발사체 산업이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큰 수혜가 예상된다. 거기에 자회사인 세트레가이 하나시스템은 적외도 인공위성 제작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공간 우주산업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유망 주식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투자의 신세계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